얌전해진 가요계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원조 비글돌이 돌아왔습니다. B2B의 은광 씨, 현식 씨, 푸니엘 씨와 함께 할게요. 만나면 해피니스.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면 해피니스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원조 비글돌이죠. B2B의 은광씨, 현식씨, 푸니엘씨 어서오세요. 네, 셋, 넷, 원투비. 안녕하세요, 비투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우리 한 번씩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괜찮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B2B 현식입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해피리스. B2B에서 은광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와. 네, 안녕하세요. B2B의 푸니엘입니다. 아, 은광이 형 다음에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앞에 잡아채야 돼. 잡아채야. 그러니까요. 네, 박혜진님께서 다들 웰컴. 나의 바람 타고 영세 안착했어요. 오늘 드레스 코드 올블랙이네요. 아주 멋지구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역시 통했다. 네. 어, 맞힌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전 옷장에 블랙하고 화이트밖에 없어가지고. 네. 오, 역시. 잘 맞네, 잘 맞네. 13년 차. 네. 그래, 아, 12년 차. 12년 차. 아, 12년 차. 네, 9년 차. 아, 9년 차. 저 9년 차거든요. 아유, 선생님들. 아유, 무슨 선생님. 아까부터. 동료. 아유, 아유. 저랑 동갑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계속 선생님이라고 하면 저 밥 마실 거예요. 네, 3364님께서 10년차 러블리너스이자 7년차 멜로디예요. 예? 좀 전에 주간화에서 예? 열일하는 은광오빠랑 미주언니 보고 왔는데 이번에는 B2B와 지혜언니라니. 아, 오늘 기대됩니다. 와, 완전 좋겠네. 진짜요? 뭐지? 아, 그러면 저희 러블리너스다가 같이 이렇게 입덕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먼저 러블리 우리 네. 러블리너스 하고 차이 그룹이었나 보다. 아, 그러게 신기하다. 아, 그래도 너무 영광입니다. 9년 차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10년 차 러블? 어, 뭐 속인 거예요? 아, 연차는 9년... 10년 차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속였네. 1년 좀 줄여봤어요. 2년밖에 차이. 9년 10년 얼마나 다른데. 사실 조금 네.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었습니다. 네. 아, 네. 어. 그리고 오늘 푸니엘 씨가 아, 허리가 부상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방송 중간 중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가 앉았다 네네. 하셨다가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참고 이게 부탁드릴게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앉다 섰다 하는 게 어, 그냥 편한 대로 해요. 어, 네네. 아, 네네. 편한 대로 아프지마. 하시면 돼요. 아, 아프시면 안 돼. 아프시면 멜로디 마음 아픕니다. 누워서 해도 될까요? 어, 그러자. 괜찮으시다며. 좋다. 제일 편해요. 언제든지 네. 깔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누워서 하신 분 아직 없잖아요, 그죠? 눕방. 네. 라디오 눕방. 네, 일단 진짜 한번 눕시다. 네, 네. 안 되겠으면. 네.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B2B 분들이 1년 2개월 만에 12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하셨잖아요. 와. 12번째요? 네. 그렇죠. 어, 제목이 브라보. Wind and Wish인데. 네. 어, 여기 앨범 소개 담당이 네네. 아, 우리 성광 선배님. 네. 어쩌다가 저 제가 됐네요. 네, 네. 네 우리 네. 12집 미니앨범 윈드 앤 위시는요 네. 어, 일단 계절감에 맞게 좀 청량한 노래들로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B2B가 행운의 클로버가 되어서 네, 행복을 멋있다. 좀 전해드리자 라는 그런 마음들 꾹꾹 담아서 만든 앨범입니다. 너무 좋아하실 네.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네. 이 코너랑 잘 맞네요. 해피니스. 네. 아, 그러네요. 네. 네. 총 5곡이 담겨있는데 네. 타이틀곡이 첫 번째 트랙 나의 바람. 네 맞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네 나의 바람은요. 제가 만든 깔아주는 거예요. 네 제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한 곡이고 네.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고 행운을 빈다라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느껴져서 네 그런 감정을 좀 비투비표 댄스로 네 만들어본 곡입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 끝났나요? 네 작사 작곡을 둘 다 참여를 하셨는데 또 작사를 하신 건가요, 푸니엘 씨가? 아, 항상 이제 래퍼들은 아, 그러네. 저희 부분만 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 그런데 이 곡이 이틀 만에 나온 곡이라고 하는데 네, 이틀 만에 뚝딱 어떻게... 나왔어요. 좀 제가 부담을 좀 내려놓고 작업을 했더니 금방 나왔습니다. 어, 천재인가 봐요. 맞아요.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 장르가 그리고 B2B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비글 이런 장르인가요? 뭐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감성적이면서 신나기도 하고 네. 좋다, 좋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댄스곡 되게 신나는 댄스곡이지만 또 되게 방방 뛰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서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안에 감성이 네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감성적인 느낌 있는 댄스곡 이게 B2B 표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좋다 너무 네. 좋다. 이번 앨범 만드는데 현식 씨랑 민혁 씨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네 저희 둘의 곡으로만 채웠는데 네 저번에 정규했을 때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그때 제가 8곡을 했었는데 에이. 이번에는 3곡 하니까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좀 괜찮았어요. 네, 곡도 뭐 금방 나오고 다행이네요. 그래 네.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 약간 프로듀싱도 직접 하고 그러시나요? 네 다 하죠 뭐 이때까지 전체 뭐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네 저희 하면 해요. 작곡 작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팀 자체가. 그래가지고 하실 생각 없어요? 기회만 주시면 너무 네네. 해보고 싶죠. 근데 저는 천재이지 않아서. 아니 뭐 제가 천재라는 말은 아니고. 아니야 그죠 그죠. 엄청 네. 저는 그런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은. 사실 능력이 네. 많이 없어서 근데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 존경스러워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작사 작곡 그 작곡 작사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어땠어요? 같은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이게 다른 분야다. 되게 재밌는 노래였어요. 이 분야는 약간 재밌는 노래. 근데 나중에 팬분들한테 살짝 들려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안 들려줄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네네. 그냥 천천히 저도 그냥 즐기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박혜진님이 은광 오빠도 작사했는데 탈락. 파이팅이라고 아시고 계시나 봐요 다들. 네네 말했어요. 네네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럼 살짝 네.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 훅 부분이 있어요. 가사 부분. 훅.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약간 이런 이런 부분. 아니 근데 노래가 좋은데 약간. 네네. 왜 선배님이 부르는 게 왜 이렇게 재밌죠? 아주 재밌는 노래야 이거. 아 진짜요? 되게 좀 유쾌한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웬즈데이 보고 막 뭐 그거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제목이 웬즈데이인데. 네 약간. 근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꼭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들릴까요? 주세요. 오늘이 딱 마침 웬스데이네요. 그러네요. 이럴 수가. 대박이다. 네. 오늘이 날이네. 오늘이 날이네. 네, 장정현님께서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B2B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나의 바람 너무 좋아요. 중년의 늦가기 멜로디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B2B 은광 씨, 현식 씨, 푸니엘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 고백과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B2B 분들의 이번 신곡이죠. 나의 바람 듣고 올게요. 비투비의 나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무대도 많이 찾아보고 정말요? 사실 기사도 많이 찾아봤어요. 진짜로요? 그 감사합니다. 초록창이 많이 메인으로 많이 뜨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찾아봐가지고 선배님들 관심 뉴스에 많이 떠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제가 더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래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내주셔서. 아이 좋고. 네 지은미님께서 매일 아름다운 나의 바람 타고 행복 속을 날고 있어요. 너무 좋다. 글을 되게 예쁘게 쓰신다. 3522님께서 오늘 같이 일하는 직원이 B2B 앨범 선물해줘서 들어봤는데 노래 진짜 너무 좋네요. 덕분에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요. 이슬씨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이슬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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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진두님께서 멤버들 각자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어딘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 어려운데 부분이 있나요? 다 좋지만 굳이 한 곳을 고르자면 저는 랩 파트들이 좀 많이 좋아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푸니 파트가 좋습니다. 푸니엘 파트.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네네. 저는 훅이 이제 뭔가 다 같이 막 신나게 신나서 그렇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아, 뭐 들을 때는 할 때 즐거운 건가? 무대를 할 때 아, 네, 훅이 네. 너무 좋다. 아, 부러워요. 저는 네, 라이브를 들어야 됩니다. 아. 빨리 돌아오세요. 아, 돌아갈게요. 기다리고 네. 있어요. 네. 이시원 님께서 요즘 답답한 퇴근길 지하철 타고 학교하는 대학생 멜로디인데 나의 바람 나오면 갑자기 주변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아, 이런 각곡들 들을 수 있게 해준 우리 B2B 너무 사랑합니다. 하트. 아, 감사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제대로네요. 플라시보. 네. 딱 그걸 노렸습니다. 네. 이번 앨범이 완전체로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라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작곡 작사도 하시면서 네. 체중 관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네. 몇 킬로를 뭐 하신 거예요? 팬분들을 위해서 거의 뭐 한 9킬로. 와.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쪘었던 거죠, 사실. 아, 근데 뺄상태 네. 있으셨었어요, 근데. 네. 아니요, 근육을 약간 찢으신 건가? 아니 아니에요. 운동은 그 이렇게 막. 웨이트? 근력 운동은 안 하고 많이 걸었어요. 네. 아 만보. 네 만보 최소 만보씩은 맨날 걸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안무 연습하고 집까지 걸어가고 뭐 그런 식으로. 와 진짜 네. 저도 만보 걷기 맨날 그거 실천하거든요. 근데 아. 그 만보 채우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진짜요? 맞아요. 생각보다. 아, 진짜? 만보 네. 그냥 평소에 만보 안 걸어요 우리? 에이, 형, 네. 형 제가 봤을 때 형 5천도 안 할 걸요. 저는 보통 한 3,500밖에 안 걸더라고요. 하긴 다 차 타고 이동. 그러니까. 네. 어제도 만보 걸었고. 만보 진짜 대단하다. 지금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지금은. 네. 멋있습니다. 뮤비 자켓 촬영 때만 제일 딱 빼고 아. 그 다음에 한 2kg 정도 다시 찐 상태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맞아, 맞아. 맞아. 힘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은광 씨는 기상캐스터로 뉴스에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네. 이거 뭐죠? 저 이거는 못 봤는데. 네. 뭐죠, 뭐죠? 아, 이거 또 이제 그 제2 방송사. 아, 네. 에서 네. 이제 그 뉴스 기상캐스터로 이제 아. 네. 그 환경 보호 네. 그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아유. 앨범 이야기도 살짝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고 왔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짧게 와. 아, 네. 네 짧게 서서 마이크 한번 들고. 해주세요. 아 대사가 아, 네. 네. 네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24도, 25도로 우와. 어제보다 낮을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진짜, 연습도 진짜 열심히 갔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네네. 와 진짜 잘한다라는 게 딱 느껴져요. 진짜 평생 있을 수 없는 그쵸,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TV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스케줄 촬영하면 네네. 보통 부모님께 이제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 근데 이거는 엄마 나 오늘 이거 찍으니까 이따가 꼭 8시에 봐야 돼. 엄마 나 TV 나왔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 너무 웃겨. 네, 되게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와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네, 네. 아 대박이다. 너무 잘했어. 꼭 한번 네. 찾아볼게요. 우리 DJ님도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아 진짜요? 네? 아 네. 아 저는 왜 손발이 덜덜덜덜 떨릴 것 같아요. 네. 기대할게요. 네. 떠는 모습. 네 그리고 얼마 전 3월 21일이 데뷔 11주년이었다고 하네요. 네네네. 오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벌써 먹어가는구나. 네 그리고 은광 씨가 나는 리더로서 복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면이 복을 받았나요? 그냥 네. 다 필요 없고 그냥 멤버들을 이렇게 만난 게 좋은 멤버들 너무 네 그냥 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네. 그냥 인생에 손꼽는 복이지 않을까. 진짜 가족이잖아요 네. 이게. 네 맞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족 이제 가족 이 그냥 가족이죠. 맞아요. 저희가 가끔 가족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네. 이거 장난 아니고 이거 진짜 네. 하는 소리 아니고요. 저희 이거 이런 해요? 얘기 하면 아 나중에 미주 씨랑 같이 방송을 하니까 여쭤보셨어요. 네네네.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아 우리가 제2의 여자 B2B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커보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로? 아 자 약간 이렇게 다 단합력도 너무 좋고 재밌고 네네. 즐겁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네네. 너무 부러웠어가지고 네. 저희끼리 약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감회가 새롭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현식 씨랑 푸니엘 씨도 11주년에 네. 맞는 소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뭐랄까 그 정말 초창기 데뷔하고 한참 동안 몰랐었던 팬분들의 네.
새로운 팬분들에게 느껴지는 새로운 감정들 그런 것들이 네,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사랑처럼 느껴지고 그 정말 그냥 어 뭐 사랑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이 되게 신기하게 막 맞아요. 팬이 짱이죠.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진짜 비슷해요. 이게 사실 이 전에도 물론 감사함을 느꼈었는데 그때 느끼는 감사함이랑 그, 점점 아, 네, 점점 매년 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10년이 넘어가면서의 네. 이 감사함은 네. 다르죠. 농도가 달라요. 맞아. 진짜 뭔가 진짜 나이 엄청 많은 사람들 느낌이에요. 네. 진짜 농도가 아, 짙어지죠. 어, 점점 뭔가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같은 맞아요. 감사인데도 이게 네. 동행하는 느낌? 이젠 진짜 동행. 살아가는구나. 같이 살아가는구나. 맞아. 같이 커가잖아요. 네, 진짜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푸니엘 씨도. 저는 같은, 이제 네, 진짜 뭔가 한 진짜 한 가족 아니면 뭐 친구 이런 느낌이고 이제 그죠. 팬분들이 그리고 근데 그건 좀 있어요. 뭔가 그 원래 활동했을 때랑 지금 활동한 뭔가 할 게 엄청 많아져가지고 약간 세상이 많이 변했죠. 또 10년 동안 콘텐츠도 많아지고 약간 이건 또 뭐지? 맞아요, 맞아요. 이건 또 뭐 이런 것도 한다고? 약간 이런 예, 뭐 좀 많아져가지고 네. 약간 그 캐치업 하려고 네. 캐치업 캐치업 네네네. 하려고 뭐죠 캐치업? 따라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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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빨리 말해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빨리 따라가야 돼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빨리 따라가야 돼. 너무 좋습니다. 네. 영스트리트 수요 리브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B2B의 은광씨 현식씨 푸니엘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24님께서 네! 라섹하고 눈 안 보이는 상황에 영수 듣고 있어요. 아이고. 비투비 분들 덕분에 힐링되네요. 눈은 시리지만 귀가 따뜻해요. 나 이거 만들었는데. 하트. 못하네요. 클립 하트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거 인터넷으로 그거 네. 제 방. 우리 1224님을 위해서 남겨놓을게요. 사진 찍어서 저희 인별그램에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계속해서 B2B의 은광 씨, 현식 씨, 푸니엘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팬심 고백 등등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B2B의 헤븐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찾지 않아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유감은 백 실컷 놀아볼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영세 트리트와 함께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룰루랄라 영스트리트 오늘도 난 영스트리트 웬디의 영스트리트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주사 떠느라 네.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네. 네,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유지혜고요.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의 B2B 오늘은 B2B의 은광 씨, 현식 씨, 푸니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에게 도착한 사연도 한번 만나볼게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네. 자, 1684님께서 2013년도에 저는 아니고 저희 신언니가 학원 가는 길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뛰어다니는 비투비를 봤다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사인회 전인데 땀나면 안 된다고 매니저님이 따라다니면서 멤버들 땀 말려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 하고 듣고 넘겼었는데 어느새 동생인 제가 비투비한테 스며들어서 멜로디가 되었네요. 비투비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난 사랑해요. 네. 와 진짜 옛날이네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난다고요? 네. 와, 대박. 근데 한번 그거 있어요. 사인회 시간 좀 떠가지고 네. 그래서 그 바다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네. 거기서 얼마나 뛰어다녔었어요? 거의 근처에서 그 간식도 사 먹고 와 그게 기억나네. 편의점에서 맞아.
난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유, 너무 네.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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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6638님께서 회사가 홍대인데 와우. 근처에서 제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은광님이 이기자! 너튜브 촬영하는 거 목격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전역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머리도 짧고 의상도 한참 화려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낯설어서 못 다가갔었어요. 이젠 본업인 아이돌 완벽 적응하신 은광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하셨네요.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일부러 서은광. 네. 서은광 사랑해요. 못할 수도 있고요. 이거 왜 이렇게 웃기죠?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도 짧고 의상도 한참 화려했어요. 아니 얼마나 화려했길래? 있어요 그 뭐죠? 다녀온 사람들은 알아요. 한껏 꾸미고 싶은 그 마음. 아 그래요. 맨날 군인복만 이거. 네, 군복만 입다가 사실 사복 입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복도 사실 살 일이 없잖아요. 그냥 네, 입는 그쵸. 거 그냥 대충 입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는 네 신났죠. 휴가 나와도 그런 기분이지. 그렇죠. 네. 저는 휴가 나와서 집 가자마자 시계부터 차요. 그냥. 어머. 그냥 딱. 시계도 좋아하고 뭔가 군대에서는 쓰는 시계가 따로 있고 네. 아 진짜요? 기분이 바뀌는 느낌? 아 네. 진짜요? 휴가 너무 신기하다. 네. 옷도 그래서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약간 네. 더 이러나 보다. 저도 신기해요. 또 하나 읽으세요. 네, 이하나95님 네. 3월 초에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랑 다정하게 걸어가는 현식 오빠를 봤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떨려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점점 멀어지던 오빠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이후로 또 언제 어디서 갑자기 마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파우치 속에 편지를 들고 다닙니다. 귀엽다. 또 어디선가 우연히 만나 편지를 직접 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스마일 이모티콘.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있을 것 같다고. 그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팬 멜로디님 만났다고. 그래, 제가 요즘 있어요. 대박이야. 안 그래도 요즘 많이 걸어 다니고 뭐 어디 갔다가 뭐 최근엔 지하철을 타고 네네. 집으로 오는 길에 네네. 제가 문 앞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제 집 전에 어떤 역에서 딱 어떤 여성분이 네네.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밑에를 보면서 딱 걸어오셨는데 땅을 보면서 네, 제 앞에 딱 멈췄어요. 네, 멈춰가지고 갑자기 멈춰서 제가 있으니까 위를 딱 쳐다보셨는데 네. 노래가 멜로디였던 혹시? 거예요. 영화. 그래서 우와. 엄청 막 고민 저는 조용히 있었죠. 웃음을 참으면서 있었는데 저도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말을 걸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혹시 이면식 아세요? 라고 이면식 아세요? 네, 닮은 사람인 줄 알고 네. 귀여우시다 근데 네, 그래서 저 맞아요 그랬는데 마침 비투비 노래를 듣고 있었다고 네, 대박이다. 저도 듣고 있었거든요. 진짜 대박이다. 이런 일이 있을 네. 수 있지? 약간 이건 진짜 영화 같은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네. 영화죠. 듣고 있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딱 그 듣고 있는 모습에 아티스트가 딱 앞에 있어. 미쳤다.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몇 억분의 일이야.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인구 중에. 그러니까요. 와. 지하철에서. 진짜. 멜로디 분들 항상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맞아 우리 맞아. 은근히 맞아. 많이 돌아다녀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자 4072님께서 비투비 목격담이요 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2018년 비투비 부산 콘서트를 보고 집에 가려고 부산역에 갔는데 비투비도 서울에 올라가려고 부산역에 왔더라고요. 열심히 콘서트하고 바로 올라가는 거라 배가 고프셨는지 부산역에서 맥땡 날들을 찾으시는데 결국에는 못 찾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투비는 제 앞 기차로 가시는 것 같고 저는 다음 기차로 올라가는데 제 뒷뒷자리에 비투비 어머님들이 타셨더라고요. 네, 어머님들과 같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것 같은데? 네. 아 진짜요? 저희 그래서 어묵 먹었을 거예요. 어묵. 뭐가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네, 그 부산 어묵이 일단 난 그게 기억나. 이날 네. 그 어묵 또 전에 그 밖에서 그 파리빵. 파리빵을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댄서 형들이랑. 맞아요. 그죠. 그때 이때였나? 그때 민혁이 막 샌드위치 살 안 찌는 거 먹고.
맞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마카롱 아이스크림. 맞아. 콘서트 하면 이때 맞나? 배고프니까. 맞아, 엄청 배고프죠. 끝나고. 아우, 아쉽네. 같은 기차 탔으면 저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까비. 네. 네, 3부에서는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B2B 분들이 얼마 전에 11주년을 맞기도 했고 팀워크가 끈끈하기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Born to Beat, Born to Balance.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세 분에게 동시에 밸런스 게임 질문을 드릴 건데요. 총 6개의 질문 중에 3개 이상 똑같이 대답을 하시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가정의 달과 정말 잘 어울리는 선물이죠. 레드벨벳 케이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 실패한다면 선물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랄게요. 이거 어렵다. 네. 그러면 근데 취향이 시선?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둘도 맞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누구 취향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제 취향을 정말 자기 취향을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네네. 저희 취향으로요. 아니 오케이. 전략을 정하세요. 근데 선물을 드리려면 네네. 잘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다 다르겠지만 한 두 명 정도는 이걸 것 같다 하면은 좀 맞춰 가지고 대세가 이길 것 같다. 네. 그러면 우리 오케이. 그럼 몸풀기로 한번 해봅시다. 몸풀기. 네. 좋아요. 네네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네. 네. 자 시작합니다.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오케이. 나는 난 진짜 산이 훨씬 좋은데. 자 그럼 하나 더. 네. 빵 대 밥. 하나 네. 둘 셋. 밥. 이거는 됐다. 이제 다들 어떤 느낌이신지 오케이. 감이 오시죠? 감이 네. 오시죠? 어렵다. 자 그럼 바로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렛츠고. 자 그럼 초식에 주세요. 내가 자신 있는 건 애교 대 섹시. 하나 둘 셋. 애교. 와 대박이다. 그럼 더 싫은 실수는 이탈 대 가사 까먹기. 하나 둘 셋. 가사 까먹기. 대답하셨어요. 죄송해요. 네 복권에 당첨되면 멤버들한테 말한다 대 안 한다. 하나 둘 셋. 말한다. 컴온 나도 가져. 네 더 잘하는 건 무반주 댄스 대 프리스타일 랩. 하나 둘 셋. 무반주 댄스. 네 멤버들과 여행을 간다면 일정은 길게 돼 짧게. 하나 둘 셋. 짧게. 이상했어요. 네 마지막 다시 태어난다면 B2B의 맏형 대 막내. 하나 둘 셋. 막내. 네. 세 개.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총 6문제 중에 3문제 통과했습니다. 경험하셨다. 경험하셨어. 그걸 맞추네. 네 선물. 성공했으니까 선물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답해주신 내용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네. 맞아요. 네 내가 애교. 자신 있는 거 애교. 애교 맞나요? 섹시 애교였잖아요. 다 같이. 네. 뭐죠? 글쎄요. 전 은광이 형을 생각하면서. 네 저도 은광이 형을 생각하면서 애교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 저 요즘에 네, 그 제 캐릭터를 뭐라 그러지? 그 모해화라고 해. 제 캐릭터를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광량이에요. 광량. 냥이 광량인데. 그 무슨 말이에요? 광. 냥냥. 냥. 당황하시네. 네네. 안경을 스스로 때리는. 뭘 본 거지? 고양이의 애교. 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고양이 감사합니다. 고양이 꾹꾹이 애교도 있나요? 아니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나머지 두 멤버 그 은광 씨를 위해서 선택을 한 건가요? 네. 애교를? 설마 시킬까봐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 더 싫은 실수는. 이탈 대 가사 까먹기 이게 안 맞았어요. 네,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마 형들은 이탈 했는데. 가사 까먹기 맞아요. 네. 이탈을 뭐 부끄럽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저는 상태 뭐 안 좋거나 이럴 때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가사 까먹기. 맞아요. 저도 예전에 가사 까먹어가지고 손바닥에 써서 이렇게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지막에 네네.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1등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 팬분들한테. 근데 여기 가사 써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켰구나. 네, 그렇게 해서 들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도 가사 까맣기. 약간 가사 까맣기. 역시 맞아, 다 맞아. 봤네요. 네, 그러면 아 복권에 당첨되면 멤버들한테 말한다 대 안 한다였는데 세 분 다 말한다로. 네. 네. 진짜. 저는 말할 것 같은데. 말하고 뭐. 나눠 갔나요? 아까 나눠가신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응강이 형이 얘기한 거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기대할게요 네. 형. 제가 봤을 때 멤버들 중에서 복권하고 이런 거 제일 많이 사거든요. 아 정말요? 나누지는 않아도 네. 이제 좀 많이 뭘 사주지 않을까. 그래. 하나쯤은 뭐 사주지 않을까. 그거 받으러 갈 때는 가면을 쓰고 갈 것 같은데 이제 멤버들한테는 얘기 자랑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좋다. 그죠. 해야죠 해야죠. 딱 가족인데. 네. 그쵸. 당첨되면 딱 가족 멤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더 잘하는 거 무반주 댄스 때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뭐, 안 맞았었나? 네네. 네 이거 안 맞았어요. 아. 둘이 랩이라고 했죠. 네. 아 저는 무반주 댄스라고 했어요. 아, 은광 형 생각하면서 무반주 댄스라고 했어요. 은광 형 생각해서 프리스타일 랩. 아 진짜요? 둘 다. 네. 다 난데. 아 다 서로를 네. 생각해서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흥분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은광이 형과 어울리는 질문이고. 맞아요. 네. 약간 둘 다 잘하시나 봐요. 뭐 그냥 즐겨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타고났어요. 아 그럼 이어서 네 멤버들과 여행을 간다면 일정은 길게 돼 짧게 했는데 안 맞았어요 이거. 네. 어떻게 했는지. 은광이 형 혼자 길게라고 했나? 네 저 짧게라고 했어요. 나도 짧게라고 했어. 네네. 아 여행을 짧게 가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네. 단지 아니면 같이 가서 짧게인 건가요? 아니 저는 여행 자체를 막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그쵸. 약간 귀찮아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여행 가면 그냥 짧게 그러니까 막상 가면 좋긴 하는데 짧고 굵게 그래도 네, 네. 짧고 굵게 아 짧고 굵게 근데 형은 저희랑 여행 가지 다니면서 길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몰아서 이왕 갈 거 네. 이왕 갈 거 길게 그렇죠. 가야겠다 네. 한번 가고 또 안 가면 되죠 자 그럼 며칠 정도 네, 형의 길게 네. 수준이 며칠이에요 최소 5박 6일 최소 그럼 채 되면은 며칠이에요? 그 짧은 거예요? 짧지 않나 그 정도면? 아 그래요? 어머! 아 이 기준이 다르구나. 진짜요? 아, 여행 기준이 다르네. 그러게요. 아 너무 길지 않아요? 그런가? 길어요? 네 너무 긴데요. 자 분예리 씨 어떻게 생각했어요? 짧게요? 짧은 거는 1박 2일. 저도요. 그럼 5박 6일은 길겠네요. 그렇죠 좀 길. 이렇게 비슷하네. 아 당일치기가 짧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당일치기 그건 여행이 아니죠. 아 근데 그쵸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1박 2일 네. 정도는 그거 그냥 드라이브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B2B의 막내로 다들 네. 마음이 맞았는데 네네 왜죠? 아 역시 막내 이제 온탑인가요? 저는 막내가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뭐 활동할 또 나이가 제일 적으니까 그리고 형들이 엄청 잘 챙겨줘가지고 그러니까 잘 챙겨줄 것 같고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우리 B2B들이 형이라면 아 진짜 잘 챙겨줄 것 같아 아 좋다 너무 잘 챙겨줘요 아 좋다 네 그럼 여기까지 본투비 본투밸런스 함께했고요 네.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이 B2B의 Day and Night 비투비의 데일 앤 나이트 듣고 왔습니다. 세 분에게 도착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네. 네, 여름님께서 네. 다들 활동 끝나면 뭐부터 먹을 거예요? 라고 하시네요. 이미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살면서. 아, 부럽다. 그러면 다 같이 회식으로 뭘 먹고 싶다. 한 가지. 회식으로. 고기도 다 잘 먹어가지고 저 근데 최근에 양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양고기 양고기 맛있어 양고기 청담에 맛있는 거 있더라 청담에 한번 가자 청담에 양갈비요 근데 저 양갈비 양갈비 네 냄새 안 나는 거 있어요 양고기 너무 맛있겠다 양갈 그렇죠 많죠 나 입맛이 다셔지네요 갑자기 같이 하세요 양갈비 좋아하세요? 저 너무 좋아하죠 진짜 그거 그 민트 그거 젤리 그거 해가지고 맛집 공유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윤선임님께서 은광 오빠 하늘색 트레이닝복 교복처럼 있더니 네. 졸업하고 이제 하늘색 모자인가요? 네. 이거 자주 쓰나요? 하늘색을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늘색 하늘색을 제일 좋아하긴 하고 어제 쓴 모자예요. 어제 어제였나? 어제 이제 다른 라디오에 이걸 쓰고 왔는데 아, 네. 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네. 왜죠? 아니 몰라 집에 쓸 게 이거밖에 없던데. 그래요? 네. 아, 늘 똑같은 것만 입고 다닙니다. 네. AXV? 궁금해요. AZV? 그렇습니다. 네, 1949님께서 나의 바람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전 특히 허밍 파트를 좋아합니다. 어제 허밍하는 사람이 현식 오빠냐 민혁 오빠냐 방구석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어. 과연 이 허밍 목소리 누구인가요? 허밍 민혁이 형이죠. 민혁이 형 네. 파트 허밍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뭐지? 이? 이? 이에 내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진짜? 그거 형이에요? 네. 정말 했어요. 근데 뭐 코러스로 제가 그 허밍하는 부분도 깔았을 수도 있고, 근데 민혁이 형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네. 약간 목소리가 헷갈렸나 팬분들이? 아 그 뭐, 뮤비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 때문에 헷갈려 하신 것 같아요. 네. 둘 다 약간 좀 저음이어서. 맞아. 더 톤이 좀 낮긴 해. 맞아. 그렇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다 만나봤고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하나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153님께서 요즘 하루 종일 학원에 저녁에는 헬스에 너무 힘들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B2B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저에게 행복을 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B2B도 하루하루 행복하길 바람. 와 감사합니다. 갓생 사실 갓생 학원 네. 갔다가 와 헬스까지? 저희도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투비의 은광 씨, 현식 씨, 푸니엘 씨와 함께한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아, 네. 세 분 오늘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랑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빨리 지나갔고요. 네, 진짜 너무 재밌었고 또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후배님도 뵙고. 네. 너무 좋아요. 동료죠 이제 네, 동료 아 동료 10년 넘으면 다 친구야. 네, 또 다들 이렇게 너무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네 덕분에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혜 씨랑 같이 하니까 집에 가기 싫네. 오 프리스타일 레벨. 와 멋있다. 네 오늘 또 편하게 잘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밖에 지금 다 겁나 웃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엄청 웃고 있어요. 네 오늘 B2B 또 열심히 계속 활동할 테니까 늘 진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멜로디 여러분들 늘 행복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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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너무 이렇게 그 상황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처음으로 라디오 때 이렇게 누워서 중간중간 누워가면서 해가지고 네, 또 너무 리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선배님들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또 웬디 씨가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빨리 화이팅. 맞아요.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빠른 쾌차.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선배님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오늘 진짜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남은 활동 진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은광 씨, 현식 씨, 푸니엘 씨 보내드리면서 B2B의 Your Love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세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피니스. 에러